마켓 타이밍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전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요즘 역할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하루는 앵커 역할, 하루는 매니저 역할. 네. 몸이 두 개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너무 애매하게 하면은 네. 이런 포지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매하지 않죠. 확실한 포지션으로 그런가요? 오늘은 마켓 타이밍 매니저로 네.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시장 이야기 어떻게 풀어주실 건가요? 뭐 어제 뭐 다들 아시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를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은 뭐 다행스럽게도 미국 시장 자체가 이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뭐 반등의 이유는 뭐 별건 없었습니다. 그냥 기술적인 리바운딩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첫 번째 화면에 좀 재밌는 짤을 하나 갖고 왔어요. 네, 구로다 총재가 이게 아마 그뭐 지난 7월 달에 그 연설에서 뭔가 이제 재미나게 얘기하 뭐 재미나게 농담 주고받다가 자기가 혼자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웃는 화면을 잡힌 건데 일단은 YCC 일드 오브 컨트롤이 만장일치로 위원들로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추측성들이 나오는데 그냥 핵심만 좀 짚어드리면 대부분 예상을 못했습니다. 특히 채권 딜러들도 YCC를 내년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긴축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본격적인 신호탄이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은 가장 그래도 좀 선제적으로 예상했던 데가 모건스탠리였어요. 모건스탠리에서 2월달 보고서에서 일본이 아마 하반기 정도 들어가면 YCC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밖에 없고 다른 증권사나 IB들은 절대적으로 상상을 못했던 이런 부분이었어요. 대부분 이제 내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제 통상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 세계 금융 영향력, 자산 영향력 1위가 일본입니다. 일본. 예, 영국은 이제 글로벌 영향력이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의 해외 금융 자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국가 채권, 뭐 부동산, 뭐 주식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해외 재산을 이제 매각을 해야 돼요. 국채나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달러로 바꿔서 그 달러를 또 엔화로 바꿔가지고 들어온다. 이거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는데 이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 심리가 자극되면서 어제 증시가 전반적으로 많이 밀렸었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 같이 밀렸어요. 이 뉴스가 보도되고 12시에 이 뉴스가 보도되고 같이 밀렸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우리나라 증시랑 아시아 증시만 얻어맞았고 그리고 미선물은 본장 들어가서 오히려 플러스 전환하면서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제 구로다 총재가 뭐 인터뷰를 했지만은 뭐 별다른 제스처는 없었지만은 뭐 금리 인상은 아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은 다른 국가에 투자돼 있던 해외 채권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채권이라든지 부동산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신호탄이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산재되어 있는 악재 이거를 단발적인 악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또 튀어나올 수 있는 악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분의 고민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의 고민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인데 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최종 기준금리를 원래 3.5%를 제시했는데 최종 기준금리의 기준이 3.5%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인접 국가다 보니까 뭐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 해외 자산 관련된 부분 자산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산들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회수 조치가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게 엔캐리 청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지난 7월 달 한국은행 총재가 딱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연말 이후에 기준금리가 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으면 본인 감당의 손실이든 수익이든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3.5%보다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맞춰서 3.5% 더 높게 올릴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YCC도 들어 진행하고 인접 국가에서 진행되고 뭐 기준금리 미국도 지금 5.1을 터미네이터로 제시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최소 몇 프로까지 올리느냐? 3.5에서 4%대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추려면. 이게 뭔가 키 맞추기가 되지 않습니까? 키 맞추기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당연히
기준통화로도 금리를 뛰어넘어야지만 우리가 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제 이제 단발적으로 충격을 좀 이제 하라고 했지만 이 뉴스로 인해서 YCC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더욱더 상단이 굉장히 강력하게 제한되는 장세가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2,500을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는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전쟁이 종결되는 거. 글로벌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완전히 종결돼서 면담을 뭐 저기 휴전 협상을 하든지 뭐 알고 보니까 지금 뭐 내일 모레 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 방문해서 뭐 또 면담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2,500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뉴스가 뭔가 큰 호재거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마켓 체크 포인트를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할 테니까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체계마에 손실을 보는 이익을 보셔야 할 것 같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그럼 악재라고 바라보셨는데 신중호 앵커님께서는 그 저희 앞서서 앵커 브리핑 시간에 오히려 이번 긴축이 국내 증시에게는 호재다라고 다른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분 말씀도 맞을 수도 있고 뭐 진짜 정답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호재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상단을 막을 수밖에 없는 악재라고 좀 판단할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셔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게 단발적인 재료 충격으로 인해서 증시가 어제 같은 거 흘러내렸거든요. 네. 예, 흘러내렸지만 지금 이제 미국 국채가 갑자기 지금 튀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감들에 의해서 미국 국채들이 좀 튀어 오르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채권 시장 어떻게 될까요? 같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악재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또 이거 가지고 튀어나올 수 있는 악재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모델로 함께 넘어가 봐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월간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월간으로 좀 큰 그림을 좀 보는 의미에서 좀 준비해봤고요. S&P 500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S&P 500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뭐 간단합니다. 12월, 1월, 2월 달. 굉장히 간단하죠.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S&P 500. 12월 달 00, 1월 달 반향도 100%, 편익강도 80%, 2월 달은 00%가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12월 달에는 일단은 아직은 상승,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가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전에 월간의 저가를 깨야지만, 월봉상의 저가를 깨야지만, 11월 달에 저가를 아직 안 깼거든요. 11월 달에 월봉상 저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S&P 500이 상승 추세는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뭐, 4, 5일 만에 반등이 나왔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술적 리바운딩을 좀 최소한 시도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1월까지 오히려 증시가 안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이래서 1월 달에 반향 강도가 100% 잡혔다는 것은 어쨌든 이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1월에는 반드시 꺾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패닉 강도 굉장히 좀 잡혀 있기 때문에 패닉 강도라는 게 이제 그 강도거든요. 위로든 아래든 갈 수 있는 강도. 강도가 굉장히 센 80%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11월 달 기준으로 11월 달 전달에 저가를 깨지만 않는다면은 12월 달은 이 추세가 이어지고 1월까지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1월 달 상승 추세 이어지다가 예, 고점 찍고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나서 2월까지도 예, 하락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트렌드 라인의 상단 라인입니다. 저 라인 항상 맞고 밀리고 맞고 밀리고 반복했기 때문에 화살표 보이실 거예요. 아마 저기까지 기술적 리바운딩이 최소한에 좀 나오지 않을까. 저렇게만 마무리한다면 1월까지는 뭐 무난하게 나올 거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1월 월간 타이밍 모델이기 때문에 1월까지 상승이면은 아 1월 30 날까지 상승이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원래 계량 모델이라는 건 숫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1월 2일 날 개장했을 때 하락 나오면은 그때부터 하락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리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화면 보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단기 위험성형 모델인데요. 이게 통상 이제 미국 S&P 500 기준으로 10일 이동평균선에 웃도는 종목들, 그리고 아래쪽으로 도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는데, 지금 보시면 스트롱바이 신호가 잡혔어요. 예, 이게 이제 어제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본장 들어가기 직전. 예, 오늘 올랐잖아요. 예, 오늘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모델은 전일 기준입니다. 전일 기준이기 때문에, 후행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바이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래서 S&P 500이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어렵죠? 지난주 목요일에 방송 제가 그대로 내고 갖고 왔거든요. 예. 옷은 다릅니다. 예. 옷이 좀 똑같아 보이는데요. 예. 근데 화면상으로. 그래요. 아무튼 뭐. 머리도. 예. 네. 머리는 눈발 맞아서 휘황찬란했는데. 쉬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시장 봐도 어려워요.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롱숏 할 때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게 전저점을 깰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바로 또 들어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제가 지금 관리해드리는 고객분들은 거의 현금을 50% 갖고 있거든요. 어제 미국 숏 ETF 다 정리했어요. 네, 정리하고 현금 갖고 있어서 확실한 상황 보면 그때 베팅하자고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1월까지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네. 무료 방송으로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아, 근데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네, 오늘은 좀 쉬고 내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재충전하는 시간을 네. 갖고 내일 더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타이밍 시간이었고요.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